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뷰 로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뷰 로더를 설치해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려면 이제 웹팩을 시작으로 해서 뷰 로더도 설치해야 되고, 그 외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모듈들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구성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예제는 바로 투두 앱입니다. 자, 투두 앱은 기본적으로 이제 할 일의 목록을 만들고 관리해주는 이제 앱이 되겠고요. 자, 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완성되어 있는 예제를 이제 GitHub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소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주소가 되겠고,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요 해당하는 주소, GitHub에 이제 저장소 주소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로 이동을 하시면 이제 뷰투두 앱이라는 저장소가 보이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뷰투두 리스트 앱이라고 되어져 있고, 웹팩을 이용해서 개발 환경을 구성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 CLI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뷰 기반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합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뷰 CLI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웹팩이라던가 뷰 로더라던가 이런 것들을 세팅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세팅을 거치지 않고 그런 세팅이 이미 되어져 있는 기본 프로젝트로 제공되는 것이 바로 뷰 CL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뷰 CLI를 바로 직접 먼저 사용하시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아, 이제 내가 다할줄 아니까 매번 이제 세팅하기가 귀찮으니까 세팅되어 있는 것을 쓰겠다. 그때는 뷰 CLI를 쓰셔도 돼요. 근데 그 전에는 되도록이면 기본적인 세팅은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뷰 CLI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세팅부터 완전히 다시 하겠다라고 보시는 예제가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데모라는 이제 링크 버튼이 있습니다. 저요 데모 링크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자, 완성되어 있는 뷰 투두 앱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 자, 헤로피의 이제 홈페이지라고 되어져 있고, About과 To Do 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To Do 앱입니다. 자, 요런 페이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를 다 완료하고, 뷰 라우터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뷰 라우터를 적용하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구분되는 구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To Do 앱이라는 링크로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To Do 리스트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페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내용들이 이제 투두로 들어가 있는데, 저 오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을 먹었다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점심을 먹었으면 체크를 할수 있겠고, 저녁은 아직 안 먹었으니까 뭐 굳이 체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다음에 오늘 야식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야식 먹기 느낌표에서 엔터를 치면 야식 먹기가 내 오늘 할 일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시면 모든 항목, 해야 할 항목, 완료된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체크가 된 것은 완료된 항목으로 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가 안된 것은 해야 할 항목으로 뜨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항목 중에 야식을 먹으려고 했다가 야식은 오늘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야식은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야식 먹기에 대한 내용은 삭제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저녁 먹기를 여기 점심 먹자 부분을 점심 먹기로 수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서 점심 먹자를 점심 먹기로 수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먹기로 수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상단의 빨간색 버튼을 통해서 체크가 완료된 아이템들은 모두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기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구조의 이런 투두 앱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좀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GitHub 저장소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GitHub 저장소로 이동을 해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챕터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 Vue.js를 이용해서 이제 스타일이 없는 기본적인 투두앱을 만들 거예요.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예제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모두 이제 입혀져 있는 형태로 완성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스타일 없이 기능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이 앱을 먼저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앱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이제 웹팩 세팅, 그 다음에 이제 뷰 로더 세팅,
세팅, 기타 이제 모듈들을 설치하고 세팅하는 과정들을 한번 다 거쳐볼 겁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 스타일이 없는 기본적인 투두 앱을 세팅을 거쳐서 이제 완성을 할 거고요. 챕터 2, 챕터 3, 챕터 4를 통해서 스타일도 입히고 그 다음에 뷰 라우터도 설치해보고 나중에는 뷰 X, 스토어를 이용하는 뷰 X까지도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상단에 올라가시면 이제 브랜치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현재 마스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보시면 아래쪽에 챕터 1, 노 스타일, 챕터 2, 스타일드, 그 다음에 챕터 3, 이제 뷰 라우터, 챕터 4, 뷰 X까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브랜치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종 버전이기 때문에 챕터 4의 뷰 X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각각의 브랜치들로 들어가시면 해당하는 브랜치까지의 결과물들을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해당하는 중간 브랜치 부분으로 이동을 하셔서 노 스타일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동을 하시면 요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스타일이 입혀지기 전 상태의 이제 코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뭐 컴포넌트로 들어가서 뭐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의 코드와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치도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예제를 가지고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예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디렉토리 생성부터 이제 웹팩 설치 등의 이제 예제들을 이제 처음부터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